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썸머 스플릿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오프로 가는 길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 자리만 확정이고 나머지 팀들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광동 프릭스 하나생명 프레디 브리온 같은 경우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세 자리를 위해서 네 팀이 아직까지는 경쟁을 하고 있죠. 농심 레드포스도 지금 현재 방심할 수는 없는 위치예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농심 레드포스의 최근 경기력이 좀 좋았고 그 과정에서 다번기와 젠지도 2위권 싸움에서 살짝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또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자, 경합을 벌이고 있는 팀 간의 대결이 오늘도 있기 때문에 그 대결이 또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한 경기 한 경기가 플레이오프 진출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경기들, 누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매치업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매치 프레디 브리온과 광동 프릭스, 어떻게 보면 이제 탈락이 확정된 팀들 간의 대결이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다음 경기 농심 레드포스와 KT 롤스터의 대결. 아, 큰일인데요. 그렇죠. 요즘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팀들 중 한 팀들이 뭐 농심과 KT가 만난 만큼 벌써부터 화끈한 경기가 예정돼 있고요. 자, 그리고 담원기어와 리브 샌드박스의 대결. 담원기아는 어느 포지션으로 올라가느냐, 그리고 리브 샌드박스는 당락이 걸려있는 중요한 경기예요. 맞습니다. 리브 샌드박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고, 최근에 리브 샌드박스의 폼이 플레이오프 가능성 있는 팀들 중에서 좀 낮다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생명e스포츠는 T1을 상대로 어떤 고춧가루 부대의 매운맛을 보여주게 될지, 그리고 젠지와 DRX도 순위 결정을 두고서 지금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젠지이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더 큰 도약을 위한 도전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썸머 스플릿 오늘도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무빙진 캐스터 이동진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이죠. 리라 남태유 해설, 그리고 뉴클리어 신정현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정규 시즌 진짜 막바지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오늘은 정규 시즌 마지막 방송 경기인 만큼 네.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건 오늘 이 마지막 경기인 팀들도 몇 팀씩 있습니다. 그 팀들은 진짜 특히나 팬분들을 위해서 오늘 꼭 승리를 챙겨가야겠죠. 그렇죠. 오늘 또 팬들이 어떤 모습으로 시즌을 마무리 짓느냐를 기대하고 있고, 지난 또 플레이오프 진출을 누가 하느냐 이것을 가리는 자리에서 고수진 해설이 플레이오프에 진출 팀, 아, 내가 거의 다 맞췄다, 아, 이렇게 자랑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조금 설레발을 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는데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DRX, 담원기아, 농심, KT, 브리온, T1 이렇게 예측했었거든요. 오. 이대로면 고수진 해설님이 네 팀, 제가 다섯 팀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오. 챌린저스 리그 점쟁이 타이틀은 저에게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맞췄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설레발 보고 있을 텐데.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김칫국? 김칫국으로 정정? 아, 알겠습니다. 대본이 그래요. 여러분, 대본이 그래요. 정현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설레발이라고 해도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대본이 그랬어요. 그렇죠. 자, 과연 챌린저스 점쟁이 타이틀 최고의 예측 전문가는 누가 될 수 있을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오늘의 첫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매치, 광동 프릭스 대 프레디 브리온, 프레디 브리온 대 광동 프릭스의 대결입니다. 네, 프레디 브리온과 광동 프릭스는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에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유종의미란 단어에 딱 어울리는 매치인 것 같아요. 팬분들이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선수들의 마지막 경기력은 어떨까. 근데 광동 프릭스는 확실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렇죠. 마지막 경기인 만큼 경기를 확 끌어올려야겠죠. 프레디 브리온도 뭔가 전열을 가다듬고 힘을 내뿜으려고 할 때 강팀들을 계속 만났고, 광동 프릭스는 최근에 좀 많이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맞습니다. 광동 프릭스가 최근 4연패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경기력이 본인들이 뭔가 해야 할 플레이들은 하지만 뭔가 좀 터널 시야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는 좀 그걸 고쳐왔을지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8, 9, 10위간에도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경기를 역으로 마무리를 짓느냐가 우리 챌린저스 리그이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래가 밝은 선수들인 만큼 내년을 위해서 이번 경기를 치르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경기력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광동 프릭스는 확실히 불독 중심의 팀이네요. 그렇죠. 불독이 상당히 좋은, 그리고 솔렉에서도 굉장히 좋은 랭크를 자랑하고 있는데,
프레디 브리온이 그 불독을 상대로 페이스티가 어떻게 봉쇄를 해주고 본인들만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확실히 봉쇄를 잘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두 팀이 누가 좀 더 플레이 메이킹에 집중을 하느냐가 오늘 경기에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박PD님 포인트 예측 말입니다. 오픈북은 바라지도 않고 뱀픽만 보고 찍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거는 박PD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한번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뱀픽을 빨리 만나보도록 하죠. 자, 빨리 해야지 뱀픽을 보고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일단 드레이븐 뱀. 확실히 드레이븐과 칼리사를 웬만하면 밴을 하고 시비르 제리를 나눠 가지는 구도가 요즘 대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또 제리를 주게 되었을 때 유미가 붙게 된다면 또 그 파괴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프레디 브리온은 유미를 잘라준 모습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뽀삐 뱀. 뽀삐가 있을 때 뭐 근접 챔피언, 근접 서포터 픽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많은 걸 카운터 치다 보니까 일단 간격 플리스가 까다롭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본격적인 방송 시작에 앞서서 오늘 마지막 방송 경기가 될 수 있는 팀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무빙진의 광고 타임을 오늘 좀 강하게 가겠습니다. 네. 미리 예고드리니까요. 좀 불편하실 분들, 왜 이렇게 광고를 해? 하시는 분들, 그래도 스폰서들에 대한 예우로 우리 선수들 조금만 더 챙겨달라고 오늘 부탁드리는 의미로 광고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웬벤, 나르벤까지 이어졌고 오공을 먼저 가져갑니다. 광동 프릭스. 오공의 수염을 보니까 옥수수 수염차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탈리아. 그래서 시비르 제리가 남아있는 구도에서 프레디 브리온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좀 궁금한데 일단 광동 프릭스가 그 선택권을 넘겼습니다. 아마 오공과 시비르가 조합됐을 때는 굉장히 까다로워서 제 개인적으로는 시비르를 빼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레디 브리온의 생각은 어떨지. 오, 트런들. 일단 정글을 맞춰주네요. 자, 트런들. 언제나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낯빛이 어두워요. 예, 이럴 때는 간의 건강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간에는 쿠파스. 자, 시비르. 오공 시비르로 최근 인기 픽들을 가져가면서 광동 프릭스 뱀픽에서 유리한 카드들을 점하기 시작합니다. 룰루까지. 그렇죠. 시비르의 과탕화면 색깔이 진짜 수염차 같네요. 그리고 아펠리우스. 이런 선택도 최근에 종종 나오고 있죠. 시비르나 제리를 내주고 아펠리우스를 선택하는 모습. 그러면서 아마 프레디 브리온 같은 경우는 좀 탈리아가 게임 풀기 쉽게 뭐 미드 챔피언, 특히나 돌진 챔피언들 배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리, 뭐 아지르 이런 챔피언들이 생각나죠 일단. 그렇죠. 그러면서 프레디 브리온은 또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게 어제 경기에서 카밀 두 경기 나오면서 두 경기 다 승리를 챙겨갔거든요. 네. 아펠리우스를 뽑았기 때문에 카밀 같은 픽도 좀 신경이 쓰일 것 같고요. 그렇죠. 아리와 알리스타 벤. 뭐 룰루 상대로 알리스타는 사실 어렵긴 하지만 시비르 상대로 워낙 좋은 서포터이다 보니까 배난 모습이고요. 그러면 프레디 브리온의 선택인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지르 같은 픽도 있고 카멜 같은 픽도 있기 때문에 오 요네벤. 그러면은 사실 이미 오공이 뽑혀 있어서 미드 AP 할 확률이 높은데 요네벤이 일단 들어갔습니다. 네. 사실 요네 같은 경우에는 프레디 브리온이 조금 더 픽을 자주 했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티롱 선수가 생각나네요. 티롱. 갑자기 티롱과 페이스티가 좀 생각나는 픽이죠. 그러면서 불독도 요네의 전적에 대해서 2승 0패가 있기 때문에 저 돌진 조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레디 브리온. 이러면은 저번 패치 때 탑의 3대 회장이 일단 밴 됐습니다. 그웬, 갱플, 나르. 이러면 진짜 카밀의 티어가 조금 올라가긴 하네요. 네. 지금 광동 프릭스 조합에 카멜 갈리오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어제 카갈 조합의 위력을 분명히 좀 볼 수 있는 경기들이 있었고 KT로서도 그 부분에서 강점을 보여준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갈리오는 좀 놀랄만 했어요. 그렇죠. 아, 진짜 슈퍼플레이도 많이 나왔고 마스크 선수가 좀 그렇게 단단한 챔피언들을 잘 다루는 것 같아요. 아지르를 가져갑니다. 아지르가 뭐 포션 너프도 있고 지금 가장 좋은 챔피언들 중 하나라고 미드 라이너들이 말하고 있고
가장 무난한 선픽 카드인 세주아니를 일리마 선수가 뽑았네요. 오?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이 친구는 상대 원딜이 진짜 뚜벅이일 때 그럴 그렇죠. 때만 힘을 좀 쓸 수 있는데 11일과 성충구도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나설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옳은 선택이죠. 그렇죠. 오른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완성이 됐는데 일단 광동 프립스의 조합이 딱 보기에도 좀 더 메이킹적으로도 좋아 보이고 중후반 캐리력도 좋아 보이는 와중에 크레티프리오는 좀 더 이제 아펠리오스를 믿는 뱀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리아가 조금 미드에서 아지를 상대로 라인전을 잘 한 이후에 아펠리오스를 좀 키워주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광동 프리스 입장에서는 좀 타이밍적으로 어느 타이밍을 좀 날카롭게 파야 될까요? 광동 프리스 같은 경우는 결국엔 세주안이 5공이 6렙을 찍었을 때부터 전령 싸움에 굉장히 강한 챔피언들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전령에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진 패치 버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8분 이후에서의 탑쪽 강가 싸움에 좀 중심을 두고 게임을 펼치면 될 것 같고 크레디프리오는 트런들과 탈리아 후반에 굉장히 센 미드 정글 지웁니다. 그걸 바탕으로 아펠리오스도 키우고 오른이 결국에 암라인 잡아줄 때까지 좀 무난한 밸런스 잡힌 뱀픽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자, 어제부터 적용된 12.14 그리고 전령의 중요도가 강조되면서 상체 게임을 풀어가는 팀들이 많았는데 전령 싸움 물론 상체에서의 주도권도 중요하지만 바텀에서의 합류도 고려해야 되고 정글 동선이 먼저 자리를 잡는 타이밍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합류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합류하기 편한 팀은 광동 프릭스의 바텀 쪽일 것 같은 게 11월 룰루가 라인전의 쿠시에 대한 주도권도 있고 아펠리오스 노틸러스가 받아먹다 보면 움직이는데 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트런들이 초반에 광동 프릭스의 바텀 쪽을 견제해주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먼저 전령 쪽에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은 광동 프릭스다 라는 근거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면 또 오른의 대장장이신의 부름은 또 사기공이잖아요. 그렇죠. 8분 때 요즘 매드무비 진짜 많이 나와요. 뭐 킹겐 선수도 나왔고 최근에 기인 선수도 나온 만큼 그냥 마냥 탱커가 아니에요. 8분 때는 엄청 센 탱커이기 때문에 프레디 브리온 입장에서 일단 룰루 라인전 좀 망쳐야겠네요. 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승리팀 경기 속에서 확인하시죠. 우리의 은행 우리 은행과 함께합니다.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서머 스플릿. 자, 오늘의 첫 번째 매치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블루 진영이 광동 프릭스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프레디 브리온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두 선수 아주 귀엽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흥을 돋우고 있어요. 그렇죠. 매치의 지금 이 중요도 그리고 탈락은 됐지만 경기를 매경이 즐기겠다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사실 탑솔러들 스크린 때 맨날 저래요. 대회 때 잘 안 그러거든요. 네, 확실히 유종의미 경기인 만큼 일단은 즐기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자, 첫 경기 이번 시즌에 방송 경기로는 또 마지막 경기를 치르는 두 팀이기 때문에 자, 더욱더 즐겁게 즐거우면서도 보여줄 거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 제가 프로일 때도 스크림할 때 탑 라이너들이 스크림에서 저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좀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상대가 오면 이거 어떡하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대회에서도 확실히 좀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저러다 배신하고 먼저 한 대 치는 모습들이 솔랭에선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저런 모습을 보기 싫어서 꼭 한 대씩 때리러 가거든요. 그러면 저희 팀 탑솔러가 오지 말라요. 때리면 비겁한 거라고. 오지 말라고. 네, 참 자존심은 엄청...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뭐 사실 우리 리그 오브 레전드를 즐기고 계신 우리 가족분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습니다만은 탑솔러만의 어떤 성격적인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지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특징 중에 가장 센 게 자존심이 다들 강하더라고요. 탑 감수성 이런 네. 것도 있고. 그렇죠. 네, 일단 지금 프레디 브리온이 일단 플레이를 하나 만든 게 소보르 선수가 레드 리시를 한 척 그 페이크 무빙을 한번 했거든요. 근데 세주아니가 보면 전멸이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거 트런들이 한번 잡으러 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3캠프하고 바로 탑 쪽으로 뛰고 있는데 당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웬만하면 오른이 리시했다고 생각하면은 트런들이 아래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자,
자, 이거 좀 날카로운데요? 근데 저만. 네, 1, 2만. 와, 이거 잡고 서로 탑에서 맞교환. 자, 일단 킬은 세주아니 쪽으로 퍼블이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어시스트가 들어간 만큼 어떻게 보면 크레딧 브리온이 골드 이득은 봤습니다. 네. 그래도 하지만 일리마가 그래도 잘 데려간 거라고 보여집니다. 탑에서는 사실 이게 탑 감수성이거든요. 팀 쪽으로 어시스트를 하나 더 챙겼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난 내가 킬 골드를 올렸고 그렇죠. 내가 KDA에 지금 1킬을 올렸다가 조금 더 중요한 게 탑이에요. 제가 왜 탑 감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선수 생활은 이제 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뭐 일부 기억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국내 최초 연예인 롤게임단에서 탑으로 제가 한판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로웠어요. 그래서 탑 감수성이 좀 세신 것 같고 그러면서 바텀에서는 딜교환을 이게 11월 룰루가 확실히 초반에 라인전 주도권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딜교환을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공이 정글링을 다 하고 바텀 쪽으로 다이브 동선을 잡았습니다. 네, 보고 있어요. 네, 크레딧 브리온도 일단 트런들이 빠르게 바텀 백업을 왔고 그 백업 오는 길목에 광동의 와드도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진 않네요. 확실히 최근에 포션이 너프를 먹으면서 바텀 라인전에 대해서 좀 중요성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광동프립스가 초반부터 라인전 주도권을 굉장히 세게 잘 잡고 있어요. 일단 자, 가민이 딜교환에서 좀 손해를 많이 보면서 이게 첫 딜교환에서 손해보면 그 데미지가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그 포션 20% 때문에. 그렇죠. 벌써 포션을 다 썼는데도 지금 체력이 거의 바닥나 있고 이게 사실 트런들 노틸러스의 갱호로 이 룰루의 라인전을 망치는 게 뱀픽적으로는 맞거든요. 근데 그걸 뽑아서 탑갱을 한번 갔잖아요. 근데 탑에서는 별로 균열이 일어나진 않았고 바텀 쪽에서 균열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프레디브리온이 오르내게 실제로 리시를 받고 트런들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동선을 짜지 않을까 경기 전에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서 광동프립스가 초반에 좀 기분이 좋습니다. 줄을 세우면서 불독적으로 킬까지는 나오기가 힘들겠습니다만은 한 번씩 찔러주고 나 지켜보고 있다! 래퍼가 신호 준비다. 그렇죠. 크레딧 브리온의 이 다섯 명의 로스터는 초반에 엄청 강해요. 특히나 래퍼 선수의 갱킹력이 엄청 뛰어난 로스터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 판만에 대해서 또 많이 언급을 우리 가족분들이 해주고 계신데 한 판만은 일단 장동민 유상무 씨하고 했던 레이디 제인하고 했던 게 한 판만이고요.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뭐 김정균, 김인철, 강민 편 먹고 이제 T1이랑 했던 거 이런 거는 이제 또 다른 게임 그것도 중계는 제가 했어요. 살아있는 역사. 네. 어디에든 다 있으시네요. 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다시 돌아온 리그 오브 레전드에 파양됐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 그래서 일단 탈리아가 6레벨을 먼저 찍고 바텀 쪽으로 무빙을 쳐주고 있는데 이게 프레디 브리온의 승리 플랜 중 하나인데 일단 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에는 라인전이 센 거지 동수 싸움에서는 노틸러스의 CC 연계가 더 무섭거든요. 이거 아지르도 지금 얼굴 먼저 들이밀었다가 잠깐만 그러면서 와 떨어올려다가 내려 역으로 그런데 합류하는 거 지금 랩터가 지금 뒤쪽으로 데려 격파 당하죠. 자, 일단 작전을 걸어보려다가 크게 한 방 맞았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탈리아와 노틸러스가 떨어져 있었어요. 노틸러스의 CC 연계에 탈리아 딜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면 완전 떨어져 있죠. 여기서 프레디 브리온이 광동 프릭스가 본인들 와 있는 걸 눈치를 못 챘다고 생각을 했는지 계속 저기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광동 프릭스는 눈치채고 받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광동 프릭스가 일방적인 이득을 챙겼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과감한 작전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후속책까지 준비를 했다고 프레디 브리온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1차 타워를 넘어서 플레이를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집중력이 필요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딜 집중이 안 됨으로써 되게 허무하게 플레이가 일단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불독 선수의 아지르 활용이 너무 좋았다. 사실 불독이 아니고 아지르가 아니었다면 요구도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불독 선수가 삼거리로 먼저 들어가지 않고 살짝 기다렸다가 상대방 위치 체크하고 들어가는 게 눈에 좀 띄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침착하게 보였습니다. 자, 어제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자, 드래곤을 랩터가 지금 솔로로 치고 있는데 이런 게
아, 확실히 좀 오래 걸리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용칠 시간에 캠프를 최대한 빨리 챙겨서 6랩을 찍는 게 중요한 메타인데 트런들은 그렇게 6랩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을 챙기고 용을 챙길 때 바텀 주도권 한번 주면서 전령 수학까지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픽에서의 차이도 있지만 아 너무 전령에 집중한 나머지 어제 경기들이 대부분 좀 그랬어요. 새로운 패치 버전을 좀 의식한 나머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프레딕 브리온이 드래곤을 치고 나서 원래 같으면 바텀 라인을 받아먹는 게 정석인데 지금 전령을 내주기 싫어서 아펠리우스가 바텀 라인을 버리고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령에서 5대5가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 50 6랩이 이제 곧 되나요? 트런들은 욕먹느라 6랩이 엄청 멀는데 50 곧 6랩이죠? 6랩 직전이에요. 이래서 요즘 용 잘 안 치는 겁니다. 자 레벨링이 그것도 싸움 도중에 갑자기 레벨업을 하면서 궁극기 한 번 더 쓰냐 안 쓰냐가 그렇죠. 이 전령 싸움의 중요한 키를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정글러도 6랩 찍고 다시 싸우자 약간 이런 무언의 약속을 하고 흩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미드에서 먼저 걷는데 이거는 좀 흘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전멸 없는 11위를 벽으로 가두려다가 와! 와! 밀고 전멸로 셔퍼터스 3명을 밀어붙이고 자 수적인 열쇠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잘 싸고 합류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었고 랩터가 보이죠? 울리면서 랩터 컷 아 이러면 전련 주도권이 완벽히 넘어가는데요. 확실히 불독 선수가 최근에 뭐 솔로 랭크가 높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경기력에서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방금 무빙과 스킬 연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프레딕 브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전멸 없는 11위를 탈리아 궁극기로 가둬보자 여기서 실패가 됐고 광도피스 입장에서는 프레딕 브리온의 플레이를 계속 받아치는데 대량 득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9분대 전령을 가져가고 있는 강동필스. 일단 여기서 불 선수가 주문 보호막을 굉장히 침착하게 쓰면서 스킬을 흘려줬고 여기서 불독 선수가 옆무빙을 치면서 와 이 토스가 대박이 나면서 사실 연계가 안 돼서 여기서 끝나나 싶었는데 랩터 입장에서는 팀들이 좀 위험해 보였는지 앞으로 몸이 쏠리는 와중에 이전 타이밍에 전멸이 빠져 있었다 보니까 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령을 가져간 광동인데 프레딕 브리온도 빠르게 정신 차려서 미드 바텀 쪽 푸시가 이뤄지다 보니까 일단은 포탑 채굴 어느 정도 했습니다. 자, 한 번 더 추가 채굴을 하고 있는 프레딕 브리온. 그래서 바텀 쪽에서는 아까 아펠리오스가 한라인을 버리면서 합류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좀 나쁜 게 있었는데 일단 지금 채굴을 좀 해주면서 아펠리오스는 어느 정도 복구를 한 모습이네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트런들과 탈리아가 초반에 좀 힘써야 된다고 데픽 단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일단 아지르가 너무 잘 컸고요. 네. 트런들도 50에 비해서 성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프레딕 브리온은 이 가민이 포탑골드 어느 정도 먹었잖아요. 1코어를 띄우고 나서 좀 아펠리오스에게 기대하겠네요. 그래서 프레딕 브리온이 아펠리오스에게 좀 기대는 벤픽을 한 건 맞는데 그래서 초반에 좀 이득을 봤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득을 못 보는 장면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광동 프릭스 쪽으로 자꾸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돌풍을 사서 내려오고 있는 아펠리오스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가민 근데 돌풍을 사와도 지금 2대2 각이 아니라 아래쪽 강가를 거의 광동 프릭스 쪽에서 먹었죠. 11위가 라인 푸시하고 도망가고 푸시하고 도망가면은 1코 뜬 아펠리오스도 좀 플레이 만들기 힘들어 보입니다. 네. 요즘 11위를 거의 라인 청소기라고 불리는데 지금은 그 정도 역할 가능하죠? 그리고 광동도 똑똑한 게 돌풍 뜬 아펠리오스가 결국엔 희망이다 라는 걸 알고 아래쪽 강가를 꽉 잡아놨어요. 맞습니다. 이쪽 시야를 내주게 되면 저 돌풍 뜬 아펠리오스를 아예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고 있는 모습인데 광동 프릭스도 그렇게 무리한 플레이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본인 진영에서 조심스럽게 사리는 모습이 잠시 나왔었고 자 탑에서는 오른이 라인을 푸시하고 있는 가운데 탑 둘을 제외한 나머지 4대4 대군 쪽으로 먼저 자리를 잡고 이거 있습니다. 싸우고 프레딧입니다. 오 프레딧 앞쪽으로 자 스킬 좀 빠진 상황이고 전투 지속되는 걸 좀 봐야겠죠. 들어가진 않았어요 토스가. 그렇죠. 자 커리지 살아서 빠졌고 오 탑에서 이거 와
이걸 사네요. 그렇죠. 속으로. 일단은 아래쪽 강가 씌워먹어놓은 광동이 좀 정글 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와중에 프레디 또 싸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서로의 궁극기가 어느 정도 엇나가면서 킬은 나오지 않았는데 탑에서 서서히 균열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오른이 CS를 뭐 많이 놓쳤다거나 그런 건 아니긴 해 보이는데 세주하니가 이렇게 먼저 움직일 주도권을 잡게 되면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 더 게임이 편해지는 건 맞고요. 그래도 강동 입장에서는 아래쪽 시야 꽉 잡아놨었는데 한번 교전해서 밀리다 보니까 교근의 용은 또 크레딧이 가져가고요. 그렇습니다. 자, 랩터가 두 번째 용을 쳐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은 확실히 좋은 것 같네요. 크레딧 브리온 용의 가치가 좀 올라가면서 초반에 드래곤을 잘 챙겨놓는 게 좀 큰 보험이 됐는데 일단 이 스택까지 잘 챙겨줬습니다. 솔로킬이 나올 뻔했던 장면이죠. 그렇죠. 이 스택을 끝까지 보았다가 궁, 평타, 아 이게 W 만화가 안 됐네요. 그러면서 두 번째 W를 결국에는 CC 풀리고 피했고요. 마지막 한 방만 더 들어갔다면 탑에서 사고 나올 뻔했습니다. 이기만 선수가 아마 만화의 부족함을 조금은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만화를 채우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솔로킬은 안 돼도 좋은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드의 전령을 풀어주면서 다시 한번 득점을 키워나가고 있는 광동 프릭스. 근데 탑에서도 싸우고 바텀에서도 싸워요? 어? 난타전? 와, 순간적으로 돌풍을 주문보호막으로 못 흘렸으면 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둘도 지금 간담이 서늘한 상황이 나왔고 광동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저 아펠리오스만 막아도 광동 입장에서는 좀 편한 게임인데 순간적으로 탑에서 주도권을 이용하려다가 가민이 화났습니다. 지금 현재 구도에서 후반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을 때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조합이나 궁극기 활용도 어느 쪽의 주도권이 좀 더 있을까요? 아무래도 광동 프릭스 쪽의 조합이 시브르, 아지르, 룰루가 있기 때문에 후반으로 갔을 때 좀 더 밸런스가 좋아 보이는 부분은 있는데 프레딧 브리온도 아펠리오스 조합인 만큼 오른이 나중에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확실히 감이 좀 많은 걸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드래곤 스택을 초반에 둘을 쌓아놓은 것을 어떤 정도로 어떤 용도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렇죠. 자, 이거 몇 걸음 더 나가면 이거 몇 걸음만 더 나오면 지금 들고 있는 거지. 연기하고 있죠 감이. 네. 액터? 불러들지 않았고 대놓고 밀겠다. 시비르 상대로 사실 이런 공성은 그렇게 의미는 크지 않고요. 가민 체력이 많이 빠져있는데요? 네. 룰루가 앞전멸로 에어번 띄웠고요. 그렇죠. 허리지가 합류하면서 상대를 한번 역으로 몰아쳐 봤습니다. 그러면서 미드에서도 딜교환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1코어든 아지르가 딜교환을 웬만하면 이길 거고요. 저게 좀 큰 것 같아요. 미드에서 불독이 계속 주도권을 쥐어주면서 일단 탑에서 오소대 6만대 이거 띄우면 솔로킬이죠. 이거는 일리마가 스킬 분배 좀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소보로가 잘 받아치는 장면이 나왔고 옆으로 솔킬을 내줬어요. 자, 탑에서 솔로킬을 내면서 프레디 프리온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소보로의 오른. 그렇죠. 탑에서는 지금까지는 세주하니가 뭐 킬각이 나와도 집 한번 갔다 오면은 세주하니 주도권 없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지르의 주도권과 아펠리우스의 주도권 서로가 승리 공식이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균형이 맞춰져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탈리아가 계속 움직일 수 없는 거는 프레디 뿌리온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지만 탑에서 이렇게 솔로킬 나와주게 되면 팀적으로 확실히 편해집니다. 자, 광동 프리스가 조금 무난하게 이득을 굴려가고 있는 각이었는데 자, 우리 챌린스 가족 여러분들이 이거 뭐 설거지나 화장실 한번 가야 돼요 뭐 이런 말씀하고 있었는데 살짝 그 신호탄이 또 살짝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전령이 웬만한 미드 1차를 한 번에 깨는 버전이라서 광동 입장에서는 이걸 지켜야 되는 게 미드 1차 깨지면 아지르의 힘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광동이 일단 일자 부시를 뚫습니다. 근데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 세주하니가 그냥 올라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른이 더 먼저 오고 있고요 일단. 네. 자, 전투가 오른이 올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자, 올라오다가 멈춘 모습이고 자, 전령 싸움이죠. 자,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세주하니도 스타니도 바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잡겠다는데 조금 돌아요. 자, 세주하니도 지금 돌아. 출발했습니다만은 이거 광동 프리스가 일단
박넬 오봉 교환이면은 어? 어? 광동 프릭스가 좋죠? 교환이면 그리고 이어지는 전투 싸움 4대3인데 전투력 유지 측면에서 11월과 광동 점사가 좋아요. 네, 광동 점사가 좋아요. 랩터 거 뒤쪽으로 프레디 뿌리온을 몰아붙습니다. 불이 계속 가죠? 불이 계속 가요? 아 소보로도 살 불이, 수가 없어요. 불이 와 에이스 광동. 순차적으로 전원을 다 잡아내는 광동 프릭스. 일단은 커리지의 좋은 이니시로 어떻게 보면 전멸 없는 가민을 빠르게 잘랐고요. 그 후에서 후속타 아지르가 좋냐 탈리아가 좋냐 근데 지속딜이 일어난 와중에는 사실 아지르가 훨씬 좋았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멸 없는 아지르를 커리지가 들어가면서 본인도 죽긴 했지만 프레디 프리온 입장에선 아펠리우스 딜 혼자 해야 되는 조합인데 아펠리우스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불독하고 불이 살아있어서 계속 지속딜 넣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지르 쪽에 시선이 많이 가 있었는데 불이 훨씬 많이 때렸어요. 네. 계속 튕기고요. 그리고 유채화 시비르 왜 유채화 드는지 보여줬죠. 그렇죠. 확실히 유채화 덕분에 궁극기가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추노를 잘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드래곤은 광동 프릭스에게 주도권이 생기고요. 자, 전력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광동 프릭스 드래곤 가져가는데 프레디 프리온이 어떠한 이견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프레디 프리온이 전력을 먹는 선택보다는 일단 위쪽 강가에 들어가서 일단 숨었거든요. 한 번 더 싸우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아지르와 시비르가 전멸이 없어서 한번 본인들의 시야로 낚시를 해봤는데 일단 광동은 통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드에 아지르 패시브 타워를 세워주면서 이렇게 되면 프레디 프리온도 걸기에는 또 애매해지고요. 이러면 전령도 못 가져갔어요. 프레디 프리온은 사실 전령을 위해서 프레디 프리온이 모이는 장면을 벌써 두 번이나 보여줬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이득 보는 건 거의 제로입니다. 네. 자, 전령 쪽으로 바론 출근 직전에 사실 시간만 좀 끌어줘도 갑자기 전령 퇴근하는데 그렇죠. 자, 눈까지 깔끔하게 챙겨줬고 1,2마가 챙겼습니다. 그리고 1,2마 궁극기? 또 따라가면서 묶죠? 자, 프레디 프리온 지금 힘 차이를 극복할 정도 되나요? 들려있고 커리지가 돌면서 일단 어그로 핑퐁 됐고요. 이게 사실 광동 프릭스가 좀 막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프레디 프리온의 아펠리우스가 중력포 절단검이었기 때문에 총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이건 싸우면서 바뀌긴 했는데 아펠리우스의 딜각이 안 나오는 걸 광동 프릭스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싸워도 광동 프릭스 입장에서는 싸움 각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글로벌 골드가 근데 그 앞서 한타 한 방에 쭉 벌어지면서 약 한 5,000골드 이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프레디 프리온이 초반에는 좀 강한데 이 로스터가 4라운드 때 1-3-1 구도가 되잖아요. 사이드를 어제도 보셨다시피 잘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안 통하면 골드가 쭉쭉 벌어집니다. 그게 좀 큰 것 같은데 최근에 하위권 팀들이 플레이 메이킹을 할 때 뭔가 그 플레이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약간 거기에 좀 많은 걸 투자해야 한다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이면서 그 플레이가 안 통했을 때 손해를 크게 보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동 입장에서는 그냥 11 아지르 템만 봐도 든든하잖아요. 그냥 상대방 뭐 할지만 체크하면서 실수 없이 쭉쭉 가면 될 것 같고요. 프레딧은 본인들이 플레이를 한번 실패할 때마다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더 벌어지면 안 되는데 앞서 드래곤 스택을 좀 미리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시간을 벌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레딧도 드래곤을 주는 대신 뭐 탑1차나 뭐 전령을 치는 확실한 이득을 가져갔으면 좀 교환 구도가 나왔을 텐데 어떻게 보면 뜬구름을 잡은 게 된 거죠. 자, 한꺼번에 넘어오면서 또 이것도 날카롭게 광동이 한번 찔러봅니다만은 소보로 근데 소보로가 터지면 앞라인 잡을 사람 없죠? 그렇죠. 자, 뒤로 힘없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1차 전령이거든요. 2차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억제기 타워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차하면 이거 불독이 토스가 한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커리즈는 지금 옆에서 들어갈 각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각을 주면 안 되는 프레디 브리온 입장인데 이거 그럼 타워 다 터지는데요? 자, 이거 본진 타워까지 전령이 노려주고 있는 그림이고 또 터졌어요. 자, 그 사이에 전령은 할 일을 합니다. 와, 순간적으로 폴루가 미니언 사이로 그랩을 굉장히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탈리아 페스티가 가두면서 이거 따라갈 여력 되나요? 근데 막상 붙였을 때 회전격이 너무 잘 들어가는데요.
토보르가 먼저 잡히면서 빠르게 합류를 했고 이 싸움을 뒤집기 위한 한방 오! 반민 앞전멸? 좋아요 1, 2명까지 1, 2명까지 정리되고 오. 자 의미있는 반격이 나왔죠. 부활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바론까지 볼 수 있나요? 바론은 출근했거든요. 바론을 가야지만 뭐가 가능한 상황인데 아 근데 아펠리오스의 총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바론을 치기 그래서 뭐라도 얻고 싶으니까 탑타워에 핑행이 찍히고 있습니다. 일단 뭘 취할지 지금 이 의미 있는 득점을 뭘로 환전할지를 지금 결정하고 있는 프레디 프리온인데 그렇죠. 먼저 아지르가 미드에 테를 썼기 때문에 탑 1차를 깼을 때 리스크는 없는데 네. 아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가장 안전한 선택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안전한 선택이 일단 여기에서 한타 장면인데 불독이 끊기는 장면이었죠. 여기서 노틀러스가 그랩을 잘 해주면서 불독이 먼저 죽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오른의 스킬 활용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테이스티가 전멸 없는 시비를 잘 가뒀습니다. 근데 조금 빈틈이 생겼죠. 거기까지 불이 도망갔고 퍼리지가 여기니시를 제대로 하는 장면까지는 좋았습니다. 네. 여기서 오른이 저 부시에 있는 제어와드로 텔레포트를 타면서 궁 대박 내고 순간적으로 시비르에게 스킬을 다 넣어주다 보니까 불도 살 수 없는 입장이 되었어요. 자, 싸움이 길어지면서 소보로의 합류 타이밍까지 이어진 것이 프레디 프리온으로서는 아주 의미 있는 득점을 할 수 있었고 그러나 아직까지 제법 힘의 차이는 좀 느껴져요. 그렇죠. 그리고 광동이 부활하고 전을 가다듬고 드래곤을 또 가져갑니다. 이제 드래곤 2대2 맞춰졌어요. 화염용 지금 효율이 되게 잘 나오는 챔피언들인 시비르 아지르가 있어서 이 공격력 쭉쭉 오를 것 같습니다. 주문력이랑 그래서 프레드 브리온이 이전 한타에서 이득을 보고 나서 탑타워를 미는 과정에서 사실 탑타워를 미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그 타워를 밀다 보니까 이 드래곤의 자리 잡을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동 프릭스가 이번 드래곤 스택까지 잘 챙겨주면서 이득을 또 봅니다. 상대 레드 정글까지 깊숙이 한번 찔러주면서 아직까지 본인들이 유리함을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 광동 프레이스. 일단은 프레딧이 갇혔습니다. 상대의 푸시력에 일단은 따라갈 수 있는 챔피언들이 없고 사이드를 쓰는 조합도 아니다 보니까 일단 1-3-1적으로는 다 카운터가 맞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앞서 그 선택 안전한 이득을 탑 1차 타워를 가져가냐 되든 안 되든 바론 한번 쳐보냐 두 분 해설들이 만약에 성향적으로 오더라면 어떤 결정을 했을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은 세주안이 아지르 텔 있어 물어보고 텔 있어? 라고 대답이 들려오면 안 쳤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리스크 부분이 너무 생각이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먼저 걸긴 했는데 노틀러스가 한번 잘 흘렸고 사실 이게 세주안이가 저렇게 앞대시 하면 지금 크롬들도 있고 이게 앞라인 싸움 해도 되는데 그리고 밀리면서 빠지면서 그러면서 월광포화가 잘 들어가지 터졌어요 퍼리지. 자 5번 끌고 나서 뒷싸움 봐야죠. 소보로가 지금 많이 받아줬거든요. 잘 때리고 있어요. 아지르컷 근데 그래. 핑퐁을 좀 더 잘하는 팀이 자 일단 광동 프릭스를 상대로 프레디 프리온이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잘 받아쳤습니다. 그렇죠. 사실 세주안이가 어떻게 보면 트론들이 상대팀에 있는데 저렇게 이니시하면 앞라인 싸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계속 불독이 사이드를 잡았어요. 상대방 딜러들을 압박하는 그림이 있었는데 압박이 아니라 들어갔었죠. 근데 한번 흡수 제대로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민이 토스를 당하지 않았던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아요. 가민도 이전 한타에서 킬을 조금 챙겨 먹으면서 어느 정도 11호와 성장을 마쳤거든요. 그러면서 딜을 잘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과연 앞서의 그 현명한 판단이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될지 조금씩 골든 격차를 좁혀나가는 한타 싸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셨듯이 여기서 세주하니가 앞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필리오스 화염포에 조금 긁히는 장면이 나왔었고 여기서 오공이 잘 들어가긴 하지만 저 아지르의 토스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가민이 계속 때리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킬 교환이 잘 났습니다. 프레디 브리온 쪽으로. 프레디 브리온 입장에서는 한 명 한 명 따로 들어왔다? 이렇게 느껴졌던 한타인 것 같아요. 오공 들어와서 오공 죽이고 그 다음에 아지르 들어와서 아지르 죽이고 그 다음 노틀 그랩 들어가면서 점사 싸움이 됐는데 광동은 조금 집중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한타적으로. 그래서 프레디 브리온이 결국에는 균형을 맞췄죠. 그렇죠. 아펠리오스가 프레디 브리온의 승리 플랜 중에 유일한 승리 플랜인데 어느 정도 성장을 해주면서 지금 이제 돌풍이 태풍으로 업그레이드도 됐고요. 시비를 꺾였어요.
자 일단 한번 달려들어 봅니다. 뿌리 각을 보는 거죠. 이게 프레디 뿌리온이 계속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본인들의 대형 유지를, 진영 유지를 계속 잘하고 있어요. 트런들과 오른이 앞라인을 잡아주면서 상대가 들어오는 거에 우리 딜러진들이 노출되지 않게 계속 커버를 해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타가 잘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가장 와닿는 포인트가 오른이 앞라인을 잘 잡아주면서 대신 받아줄 거 다 받아주다가 각 나오면 대장장이 시네브루. 그렇죠. 이거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소보로. 그러니까 일리마 눈앞에는 소보루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세주안이 궁극기로 이니시를 시작해야 되는데 계속 소보루가 맞아주니까 맞습니다. 결국엔 마지막 한타 이니시는 시비루 궁이었잖아요. 네. 시비루 궁은 그냥 달려오는 거밖에 안 돼요. 조금만 이렇게 느껴봐봐 좀. 어? 그렇죠. 감인 좀 보게. 안 돼. 어깨가 왜 이렇게 넓어. 지금 가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꽤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요새 탑의 그런 영향력이 많지 않은 그런 메타에서 소보로가 초반에 솔킬을 내주긴 했지만 그 이후에 본인이 또 솔로킬을 가져오면서 성장을 잘 맞춰줬던 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탈리아가 탑에 있는 걸 확인한 광동이 미드 2차 미는 건 좀 큰데요. 오 미드 2차 타워 순간적인 타이밍 웨이브 활용하면서 깔끔하게 얻어냈어요. 네, 아지르가 있다 보니까 미드 2차는 또 다른 포탑으로 연결될 거고요. 오 오공을 따라가 보지만 상대 기세 눌려서 더 추가로 따라가지 못했고 그러면서 프레드브리온이 이번 드래곤에 나오고 싶어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야를 광동프릭스가 잘 먹어놨기 때문에 바론 쪽으로 일단 선회를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아필리오 수총 괜찮죠? 네. 자 일단 용문 챙기면서도 바론 견제를 동시에 가져가는 광동프릭스 이런 배분이 상당히 좋거든요. 딜 빨라요. 빨라요. 이거 먹었어요. 브리온이 먹은 상태에서 한타가 열리고 있고 버리지는 터졌고요. 불독의 합류가 살짝 늦은 상태에서 이 싸움도 브리온이 설마 브리온이 와 이 싸움까지 잡습니까? 앞라인 다 터졌어요. 앞라인 다 쳐졌어요. 앞라인 다 밀어붙이고 바론 먹고 넷을 살려서 빠지고 있는 프레디 브리온. 판단이 굉장히 좋았던 게 드래곤으로 사실 나가서 한타를 하게 되면 저 시야를 뚫고 가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프레디 브리온이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바론 쪽으로 도는 판단을 했던 게 주요했습니다. 이거 비벼져요. 이거 지금 팔도 비빔면입니다. 그렇죠. 이거 제대로 비벼지고 있고 반대로 광동 입장에서는 미드 2차 밀어나가지고 안전장치 설치하고 용초도 됐었거든요. 근데 급했어요. 맞아요. 사실 미드 라인을 쭉 밀어놓고 상대가 못 나오게 한 다음에 치면은 베스트였는데 광동 프릭스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다 보니까 순간적인 프레디 브리온의 판단이 빛이 났어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밀리고 있다가 바론을 친다고? 깜짝 놀라서 인원배분 누군가는 지금 용치고 있고 나머지 넷이 급하게 올라왔던 게 5대4 싸움이 열리면서 바론도 주고 타이밍도 늦었고 불리한 싸움을 열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가민이 말하죠. 너 무한의 대가 없네. 너네 앞라인? 우리 팀 트런들 있는데? 지금 이거 빵 붙는 한타 가민이 다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무한의 대가 난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돌풍이 태풍으로까지 업그레이드가 돼 있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아펠리우스도 기분이 좋고요. 일단 받쳤어요. 이거 불 나갈 수 있나요? 공사를 쳤지만 이니시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광동 프릭스도 침착해야 돼요. 지금 갑자기 앞서 상대가 바론 치는 것에 놀라고 한타에 흔들리고 지금 이럴 때 사실 선수들이 굉장히 멘탈적으로 흔들릴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본인들이 초중반에 많이 유리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굴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과정에서 멘탈을 놓게 되면 여기서 더 무너지는 수밖에 안 되고 아직 그렇게 불리한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집중을 해야겠죠. 그렇죠. 광동은 지금 우왕청심만이 필요한 그렇죠. 상황이에요. 광동 우왕청심만 좀 침착할 필요가 침착해야 돼요. 필요가 있습니다. 심장 박동수 좀 낮춰야 돼요. 네. 자 차분하게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네 그러면서 사실 이제 광동 프릭스와 프레디 브리온에서 차이가 좀 나던 부분이 아지르와 탈리아의 성장세였는데 탈리아도 이제 루덴의 메아리가 업그레이드 되었고 그러면서 아이템도 어느 정도 맞춰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딜적으로 어느 정도 좀 맞춰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보시면 오공이 들어갔다가 못 나왔잖아요. 네. 지금 레벨 차이도 조금 눈에 띕니다. 정글 레벨 차이도. 그러네요. 2렙 차가 나오고 있어요. 와 이건 진짜 파랑 팀의 아펠리오스 싸움입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프레디 뿌리온의 승리 플레인이었던 아펠리오스가 이제 4코어가 먼저 떴습니다. 11호보다 코어 아이템이 먼저 뜨면서 캐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고, 그러면 불도 본인이 캐리력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룰루와 함께 호흡을 잘 맞춰서 한타에서 계속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1, 2마 보고 들어가지 마, 코리지 보고 들어가지 마 얘기를 하고 나서 상대가 들어오는 걸 11호가 때릴 수 있는 구도를 광동 프릭스가 만들어줘야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프레디 뿌리온 입장에서 미드 1차가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멈췄는데 지금 11호 앞에 템플이 보면은 벨티가 서 있던 위치가 노출이 되면서 이거는 대형 사고죠. 그렇죠. 이거는 5대4라서 감히 또 딜 못해요. 큰일 났고요. 그대로 와봐라. 아니 근데 랩터가 지금 계속 막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막고 랩터 끊기고 이거는 그냥 살아서 만나자. 그러면서 불이 달려요. 달려들고 감히 또 이 와중에 받아쳐요. 3대5를 받아치기 시작합니다만은 오 역시 막 이게 아펠리우스의 힘 아닙니까? 그렇죠. 불도 너 잘 컸다? 하지만 우리 팀이 더 많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앞으로 쏠려가지고 터져버렸어요. 지금 두 팀 원딜러 모두에게 현상금이 걸려있었거든요. 아펠리우스 700골드 그리고 불 선수에게도 250골드가 걸려있었는데 그렇죠. 그것마저 삼켰습니다 지금. 와 이거 일단 여기서 탈리아를 굉장히 잘 잘라주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트런들까지 잡으면서 이거 광동 프릭스가 일방적으로 이득 보는 구도인가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불이 유체화 켜진 상태로 계속 시내에서 달려가다 보니까 저 노틸러스의 그랩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잘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민이 마무리까지 잘 해줬습니다. 이게 상대가 등을 보이니까 무조건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너무 달려가죠. 그렇죠. 근데 사실 아펠리오스에게 뛰는 것보다는 암라인에게 뛰는 게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반대로 폴루 선수의 멋진 스킬 콤보도 있었네요. 맞습니다. 불 선수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방금 그 순간 어떤 얘기가 들었을까요? 영화 해바라기죠. 마음속으로 이건 기회야. 자 다시 한번 드래곤 앞에서 가민치랑 너무 많이 빠졌어. 많이 맞았죠 가민이 지금. 너무 많이 맞았는데요? 묶였어요. 가민이 잡히면 큰일 나요. 망합니다. 살긴 했는데 이거 가민이 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일단 자 때려서라도 흡혈하면서 지금 채워나가고 있고 앞라인이 단단하니까 가민 피치하고 올 때까지 일단 버텨냈고요. 이렇게 일단 드래곤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래곤 이거 4용 먹겠다. 4불용 광동 프릭스 4불용 못 준다. 폴루 컷 4대4 숫자 맞춰졌고 근데 이러면은 가민도 딜을 일단 순간적으로 못하고요. 가민 내려오는 거 에스코트 해줘야죠. 소보루가 딜로 내려와 지켜야죠 소보루가. 그렇죠. 근데 이제 앞라인 싸움인데 소보루가 너무 든든해 보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 일단 궁극기 다 빠진 상황에서 와 그래서 광동 프릭스가 한타에서 이득 보면서 드래곤을 챙기나 싶었는데 순간적으로 소보로가 바로 집을 갔다가 순간이동으로 드래곤 앞쪽으로 와줬던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죠. 오늘 첫 경기부터 드래곤 7마리 보고 출발합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엔 마지막 경기잖아요. 방송 경기.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양 팀 10명의 선수들의 집중력이 미쳤어요. 혹자는 어쩌면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두 팀 간의 대결 김샌다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선수들 이렇게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경기 한 경기 한 게임 한 게임이 소중하고 이 마지막 방송 경기에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열정을 불태우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치열한 이제 반반인 상황이 됐고 어느 정도 그 상황에서 아펠리우스가 계속 잘 크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골드를 조금만 더 벌면 풀코어 아이템이 완성이 됩니다. 자, 갑자기 왜 반반인 거죠? 질문 주시는 우리 가족분이 계신데 반반이 아니라고 보시는 가족분들 계시고요. 그러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반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비르가 진짜 반반입니다. 무한의 대검 타왔거든요. 보여주고 있죠. 사용을 가져가는 팀이 반반에서 조금 가져가고요. 거기서 승부가 안 되면 이제 장로 가져가는 팀이 6대4, 7대3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레디 뿌리오는 계속 거슬리는 게 저 미드 1차 타워일 거예요. 미드 1차 타워가 없다 보니까 가민한테 먼저 묻죠? 근데 가민이 지금 많이 위험합니다. 가민이 일단은 빠지고요. 근데 오른 죽었고요. 자, 앞라인을 끌어냈죠. 이번에는 또 광동 프리스턴이에요. 이거 에이스 쓰겠는데요. 이제는 너무 센데요. 무한의 대검 나와서 가민은 보여줬어요. 이제는 달려도 되죠. 복수다. 이것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죠. 마무리가 되고
웨이브 상황 봐야죠. 어디까지 밀고 가나요 광동프릭스? 지금 계산해야 됩니다. 광동프릭스도 지금 상대가 40초 30초 남아있기 때문에 끝낼 각 나와요. 이거는 이거 될 것 같아요. 아지르 시비르 될 것 같아요. 네. 빨라요. 아마도 반반이 아니라고 하셨던 분들은 브리온이 낫지 않아라고 보셨을 건데, 아 광동프릭스가 여기서 또 기적과 같은 한 방을 터뜨려냅니다. 와, 저는 커리지가 너무 놀라운 게 계속 들어가면서 죽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갔거든요. 자, 볼루가 맞고 싶습니다만 이거 손이 닿지 않죠. 순식간에 녹여내면서 상대 넥서스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지! 광동 프릭스가 프레디 프리온의 넥서스를 파괴합니다. 계속 판타가 진행되는 와중에 가민이 터지지 않았고 한 명씩 교환되는 구도가 있었죠. 커리지가 터지고 반대로 광동프릭스의 앞라인이 한 명 죽이면서 1대1 교환이 나왔는데 결국 시비르가 인피가 나오면서 교환이 아니라 휩쓸었어요. 그 과정에서 커리지를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게 사실 판타 중반에 한타를 하면서 커리지가 잘리는 장면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끝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서 아펠리우스를 노렸었던 게 한타에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 가민의 위치를 잡아내면서 커리지가 오공이 들어가서 가민을 전장 이탈시켜놓고 앞라인을 앞서는 좀 자르기 딜이 부족했는데 그렇죠. 우리 아 이번엔 달라. 사실 무너뜨려 줍니다. 완전 달랐죠. 그냥 사실 아지르도 있었고 시비르 저 정도 템 뜨면 앞라인 녹이는 건 솔직히 문제 없거든요. 자, 오늘 미니 선수도 상당히 지금 여러 번의 기회와 위기가 같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독 선수의 플레이도 좀 눈에 많이 띄었다고 생각을 해요. 중간 이 타이밍에 만약에 아지르가 죽는 상황이 나왔으면 손해를 좀 봤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슈퍼토스를 해주면서 이 슈퍼토스를 한 인원들을 다 잡아내지 못했지만 뒤에 있는 트런들을 잘 잡아줬고 그렇죠. 거의 불디디였습니다. 네. 불디디 가토스했고요. 초반에는 사실 아지르 쏘였습니다. 그리고 커리지의 좋은 이니시와 함께 가민이 계속 오공한테 막히긴 해요. 근데 오공도 터지죠. 이러는 구도가 게임 중후반까지는 이뤄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지르와 시비르가 계속 딜하기 편한 환경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불 선수면 사실 딜을 잘 넣는 원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딜을 굉장히 잘 넣어주는 한타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그렇죠. 가민, 불독 외칠 때 가장 많이 때린 건 어떻게 보면 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도 지각교통, 그랩 콤보, 짧은 불독 터졌어요. 터지고 나서 여기서는 또 이제 프레디 브리온이 살짝 불리한 와중에 좋은 플레이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오른이 저 제어와드 순간이동을 오면서 순간적으로 한타를 잘하면서 이득을 좀 챙겨왔었는데 근데 이득이 많이 챙기지 못했어요. 이득이. 그렇죠. 바론을 쳤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도 그 상황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저라면 사실 무조건 바운로더거든요. 그렇죠. 좀 불리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쳐볼만도 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도 또 프레드 프리온이 좋은 한타를 한번 해줬습니다. 그렇죠. 테이스티가 일단 불한테는 죽어도 결국은 앞라인을 다 잡은 프레딧이라서 전장을 밀어냈죠. 근데 여기서 오공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돌았었네요. 또 오공이 돌아서 아펠리오스를 무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앞라인을 때릴 수 없는 가민과 앞라인을 때릴 수 있는 광동 프리스의 딜러진의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그렇죠. 아, 야, 오륜이 순삭당했네요. 아지르 시비르한테. 아. 그리고 우리 팀 앞라인 어디 갔어?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시비르와 아지르가 후반으로 갔을 때는 확실히 딜적으로 굉장히 높은 티어에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즌 마지막 방송 경기에서 자 멋지게 승리를 잡아내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광동 프릭스의 모습이었어요. 결국에는 시비르가 TPM이 이거 미쳤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2,300 되는 것 같죠? 그렇죠. 이렇게 장기전 내내 이런 딜량을 유지하면서 결국 5만 딜을 넘는 유일한 딜을 뽑아냈어요. 딜불. 맞습니다. 굉장히 시비르가 딜 잘 넣어주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프레딧 브리온도 중간중간 한타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경기 리드는 광동 프릭스가 계속했던 모습이 그래프에서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딜 그래프 보셨습니다만 5만 딜을 넘게 활용하면서 저희가 리플레이를 보면서 사실 제일 많이 친 건 불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리라 해설이 해줬는데요. 그래프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래프의 남자 불 선수 인터뷰로 만나보도록 하죠. 불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께 이번 시즌 마지막 인사가 되겠네요. 인사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광동 챌린저스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과 또 CL 응원해 주신 팬분들, 네, 광동 챌린저스에서 든든한 원딜을 맡고 있는 불이라고 합니다. 와. 네. 자, 우리 든든한 원딜 불. 자, 오늘 마지막 방송 경기인 거 알고 계셨었나요? 아, 네, 오늘이 또 마지막 방송 경기인 거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결연한 의지로 부딪힌 두 팀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경기 시작 전에 좀 선수들끼리 나눈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일단 풀업은 탈락이 확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앞으로 남은 경기는 또 그래도 좋은 경기력으로 마무리를 하자, 다 같이 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좀 분위기가 다운될 수도 있는데 다 같이 마지막 남은 경기 잘해보자 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의견 중에서 가장 뭔가 셌었던 선수가 있었나요? 우리 마지막 다 이겨버리자 약간 이런 선수들이 있었나요? 근데 솔직히 뭐 누구 한 선수가 막 딱히 그랬다라기보다는 그냥 다 같이 좀 진짜 좀 네. 그리고 감독 코치님들께서도 마무리 잘해보자라고 해주셔가지고 저희 선수들도 다 같이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이팅이 좀 느껴지는 경기였던 것 같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프레디 프리온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는데, 좀 어느 시점에 불 선수는 승리를 확신하셨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경기가 초반에 되게 유리했고, 또 근데 또 중반에 어쩌지 실수도 나오고 경기가 이제 좀 지체되면서, 근데 또 마지막 끝날 때 한타에서 이제 앞라인 다 녹이면서 이거 이겼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좀 간담이 선을 했던 뭐 기억도 있죠. 불 선수가 상대 딱 세 명 네. 남고서 빠지고 있을 때 냅다 막 구경기고 뛰었는데 돌아서서 순식간에 녹아버렸어요. 그때 좀 당황 안 했어요? 약간 그때 너무 신나. 원래 근데 그 이속으로 이제 노틸 그랩을 맞을 수가 없었는데 너무 신나가 이속이 빠르니까 신나가지고 달려갔다가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광동 프릭스가 이번 시즌에 진짜 1위로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도 했었고, 중간에 막 연패 늪에 빠져서 5연패도 하고 고생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와중에 팀원들 간에 그리고 코치 감독님들과의 팀 분위기 어떻게 좀 다잡아갔었나요? 일단 저희가 그래도 초반 1라운드 때 1등하고 되게 그때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뭔가 이제 좀 패배도 하면서 지면서 이제 분위기도 이제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좀 그래도 좀 개인이 각자 서로 좀 잘해보자 하고 팀원들끼리 좀 소통을 중요시 하자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챌린저스 리그니까 저희가 또 인터뷰 맛집이잖아요. 인터뷰 맛집답게 곤란한 질문 시리즈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광동 프릭스가 프레디 프리온과 경기를 마치면서 이미 탈락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지만, 남은 대진이 농심 레드포스하고 DRX입니다. 지금 가냐 마냐 진짜 피 터지게 젖뜯고 있는 네 팀 가운데서 그렇죠. 딱 그 두 팀을 만나요. 이거 불이 어떻게 해주느냐, 광동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플레이오프 보내 마라 이런 칼자루를 좀 진 느낌도 있는데, 어떻게 지금 두 팀이 좀 평소에 좀 두 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저희가 앞으로 남은 경기가 이제 농심하고 이제 DRX인데 네. 두 팀 다 뭐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누가 올라가든 이상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무조건 남은 경기는 다 이길 거라서 사실 누가 올라가든 그거는 딱히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탈락이 확정됐지만 남은 경기는 다 이길 거니까 둘 다 네. 가리지 않고 뚝뚝 두드리겠다 그런 느낌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두 팀에게 선전포고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또 두 팀도 뭐 간당간당 할 순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남은 비방송 경기 때 저희 무조건 이겨드리겠습니다. 네. 네. 비방송 경기에서 진짜 사실 광동 프릭스 무섭거든요. 그렇죠. 자, 남은 팀들이 이제 뭐 치킨 쿠폰이라도 보내든지 무슨 수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 방송 경기니까 아직 경기 두 경기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우리 챌린저스 리그를 사랑해주시고 이 광동 프릭스를 아껴주시고, 또 불 잘생겼다, 눈썹 너무 미남이야, 눈썹 문신한 건가요? 막 계속 관심을 보내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에게 끝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광동 챌린저스 저희 팀 응원해주시는 이제 CL 팬분들하고 저희 광동 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아쉽게 플레이오프 탈락했지만 남은 비방송 경기에서라도 좀 좋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남은 경기라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우 깔끔합니다. 마지막이 되면 혹시 이런 인터뷰 있을 때 누구한테 꼭 한마디 하고 싶었다 이런 사람 있나요? 혹시 뭐 대표님이든 뭐 단장님이든 엄마든 뭐 친구든. 일단 뭐 응원해주시는 뭐 제 친구분들이나 이제 지인분들도 감사하고, 일단 무엇보다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 온 팀원들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고, 또 감독 코치님 분들께도 네, 또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번 다 쓰가 한번 만져주시네요. 네, 불 선수 오늘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목표하신 대로 시즌 남은 경기도 아주 멋지게 치러낼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날 그날까지 잠시만 안녕하도록 할게요. 불 선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동 프리스의 불 선수 함께 만나봤습니다. 확실히 불 선수가 듬직하네요. 많은 팀원들이 좀 불 선수를 믿고 이번 시즌을 잘 치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팀 내 팀원들을 또 가장 먼저 좀 챙기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네, 저는 또 놀라운 게 이렇게 좀 마지막 경기를 하면서 밝은 인터뷰를 했던 게 응원해 주셨던 팬분들이 지켜보기에 좀 뿌듯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비록 탈락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첫 번째 매치 광동 프리스가 프레디 브리온을 잡아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오늘 두 번째 매치로 돌아옵니다.